때리는 쪽하고 안 때려야 하나? 한땐 어디든 마법이 넘쳐났지. 요즘 늦게 와가지고 미래가 없어. 2레벨은 봐봐요. 때리는 척하고 안 때리니까 밀잖아. 내가 평캠만 한 다섯 번 했거든요. 근데 내가 다섯 대 친 줄 아는 거야 이즈리얼은. 어 씨발 밀리겠다 빨리 밀어. 이득 봤죠? 이게 심리전. 아니 분명 노틸러스가 님 언디라는 거에 맞춰서 픽해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라칸 할 줄 알았는데 노틸이었네. 가엔나 이 랩이 안 돼서 끌면 안 되는. 그걸 겁나가시면. 라스리안 온디. 유치아가 끝났네. 유치아가 지속되고 있었으면은 하마까지 잡았는데. 사실 드랩각도 좀 아쉽고 리신 판단도 좀 아쉽고 뭐 잘하겠죠. 랭가명인 왜 쫓았어. 랭가명인 얘는 잡히면은 탑은 반반은 무조건 쳐주더라고 이기건. 그래가지고 힘으로 잡히면은 나쁠 건 없어요. 항상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주더라고. 라인이 저기 있는데 그쪽 시야를 먹으려고 하면은 리신을 부르던지. 확인 안 해 어디? 부시? 필요한 일은 뭐든 나 이렇게 부시 확인 안 하는 서포터들 있으면은 탈주하고 싶어. 실력을 떠나서 기본이 안 돼 있어. 이게 부시 확인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 여기 만약에 대기하고 있었잖아 상대가. 그럼 노틸러스에 2부시로 들어가. 그럼 따라가다 내가 물린다? 그럼 죽어 내가. 집중하세요. 내가 죽으면 노틸도 앞서갔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본인 목숨이랑도 직결돼 있는데 우리 파스타야 사람들 그냥 생각 없이 이제 알았는데. 흔들리지 마. 에휴 끌지 그거를 빙신같이 갈까 말까 하다가 들기 한번 손해봤네. 그래서 부시 체크가 중요한 거고 방금 사이드로 각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걸었지 그리고 그냥 빠졌지. 그러면은 들어간 만큼 맞아야 돼요. 뭔 소리인지 알아요? 우리가 상대한테 빨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빨린 만큼 나올 때 맞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면 안 되는 거야. 다 맞았잖아. 들어갔으면 써야지 그랩을. 아니면 들어가지 말든가. 차라리 그랩을 쓰지 그냥. 투스펙 다 있었는데. 누구랑... 내려가야 돼. 난 기타를 아니 우리 팀들 어디 갔어? 올라왔는데 미드 시바나도 생각 없고 노틸러스도 생각이 없고 라스리안 온드 아군이 당했습니다. 다 빠졌어. 다 빠졌어. 다 빠졌어. 궁 있다. 잡았다 이거. 스피하면 잡는다. 야, 개 잘하는데 리신? 야 이게 뭐야? 리신 잘함. 랭가고 시바나? 시바나 못함이에요. 에니비아 상대로 지금 미니언 밀리고 완전 개발리고 있으니까. 랭가는 미니언 이기고 있죠. 잘함. 그러니까 지금 미드 서폿이 하자거든요.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두 명 잘하고 두 명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사실 그건 아닙니다. 노틸하고 시바나가 얼마나 덜 못하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됩니다. 나머지 3명이 하는 거는 상관이 별로 없어요. 우리 팀들이 얼마나 덜 못하냐, 얘네들이 얼마나 빨리 정신을 차리고 덜 죽냐, 이게 승패의 관건이다. 제압되었습니다. 시바나 정신 차렸죠? 자, 노틀만 차리면 돼요. 적팀에는 정신 나간 애가 없어요 지금. 탑이 이기면 뭐하냐. 모공은 정신이 있는 애. 정글이 이기면 뭐해. 자르반도 정신이 있는 애야. 우리 팀에 정신 나간 애들 있잖아. 이런 못 이긴다니까. 이 게임은 누가 더 잘하냐가 아니라 누가 더 못하냐.
정글 유저가 언딜 고르는 거에 맞춰서 한다고 한 거야? 야, 참 맞춰지겠다, 정글 유저가. 맞춰서 한 게 자연 오티드야? 네, 바로 빠지래. 어슬러, 어슬러. 내 유치아랑 설마 프리로 바꾸면 이득이죠. 방금 랭가가 죽었지만 이득이지. 미니언 손해보게 했고 타워 밀었고 1대1 교환이니까. 그럼 미드를 읽게요. 그만 그만. 좀 깊다. 이런 한타가 지속되면은 난 둘 중 하나야. 그냥 버스 받아서 이기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고 지거나. 나는 사거리가 되게 짧은 언딜이기 때문에 서포터가 뭐 그랩을 끌어주면 모르겠는데 CC도 없이 자기들끼리 들어가면은 상대방이 그냥 긴모빙 하면서 카이팅하면 난 따라갈 수가 없어. 이런 빨리 드는 타의 경우에 언딜이 할 게 없는데 그나마 서포터라도 잘하면은 그나마 할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서포터가 이렇게 못하면은 진짜 정말 할 게 없어. 무조건 사야지 뭔 소리 하는 거야. 머리가 너무 비어서 해 뽑는 포지션이 아니에요. 조슬린 잠부터 받쳐야 돼. 아니 400원이 있으면 루비 수정을 사는 게 아니라 핑크워드 두 개 사야 되는 게 서포터예요. 저기 학살 좀. 적을 처치했습니다. 자연의 선민은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멈추지 마시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누구도 내 앞을 막을 수 없어. 아 너무 억울하네 이거. 자르면 궁 그게 닿네. 여자들은 최대 라칸을 노리던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평화가 함께하시오. 아 던졌다 시바나. 아군이 당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들어가면 호응이 안 돼. 애들이 지금 네가 산 게 네가 잘한 거 같지. 네가 X같이 그랩하니까 애들이 다 날 보니까 네가 산 거야. 제발 떼지 좀 마라. 혼자 바람도 6천을 넣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삭제 좀 해라. 무슨 원딜에 맞춰서 서폿 골라드림이야. 원딜에 맞춰서 서폿 골라드림? 개웃겼다 진짜로. 캐리아인 줄? 원딜에 맞춰서 서폿 골라드림? 야 진짜 닷지 좀 해라. 닷지 좀. 야 팀들이 쌍욕을 안 하는 게 다행이다 진짜로. 착한 팀원들 걸려서 애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묵히 게임해준 게 진짜 다행인 게 리신은 멘탈이 좋고 시바나는 화는 나긴 했는데 그렇게 크게 뭐라 하지 않았고 원딜이 제일 화났어야 했는데 원딜은 참고했고 랭가는 한글이 안 나와서 다행이야. 진짜 너 큰일 날 뻔했어. 이번 판 노틸 명언이 두 개야. 일단 픽창에서 제가 서포터 뭐 하실 거야 이랬더니 원딜에 맞춰서 골라드림. 첫 번째 레전드. 두 번째 리신이 이제 노틸님 핑하 사고 있는 거 맞으시죠? 코어템 올려야 됨. 탑카타 골랐네 이 새끼. 이거 아 초반부터 다 째야 돼 이거. 탑카타 뭐야. 해야지 잘하겠지. 전적 보는 중인데 아 이거 좀 불안한데. 아이 이거 팀들 전적 보니까 약간 불안해 지금 뭔가. 자 일단 설명을 해줘야겠죠. 바텀 라인전 구도. 이게 라인전 구도가 우리가 살짝 오이? 진짜 살짝 오이 우리가? 한 뭐 승길로 치면 우리가 한 52% 뭐 이 정도? 막 계속 이기는 건 아니고 그냥 뭐 갱 먼저 오는 쪽이 이긴다? 뭐 봐도 될 정도.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갱 면역을 갖추고 있거든요. 저쪽은 이제 갱 오면 무조건 죽는. 우리가 갱킹 성공률이 좀 더 높죠. 정글이 와줘야 돼. 어쨌든 알리가 3이라는 무조건 끊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싸움은 좀 더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인 안 미네. 아예 건들지도 않는데 라인은. 미면 좀 천천히 치지. 쟤네 라인 대놓고 땡기는데. 알리님? 이러면 라인 박히는데. 얘네 3렙갱 올라오고 라인 땡기는 것 같은데요. 이거 봐. 밀면 안 됐지. 왜 밀었어 보니까. 누가 봐도 3렙갱 올라고 그냥 뒷짐지고 라인 존나 땡기는데 그거를 타건산을 반피에 두 개 터뜨리면 어떡해. 이러면 라인이 이렇게 불안해지잖아. 빨리 밀어야겠다. 집 가기 전에 여기다가 아들을 안 박아야겠다. 볼핑을 찍어요. 예? 그냥 집에 가야지. 어쩔 수 없습니다. 어, 좋은데 분위기? 오 나이스. 너무 좋은데 분위기? 알리님도 같이 집 갔다가 와도 되는데 이거 템 사고 신발 같은 거. 그럼 우리가 라인전 이기는데 그거 밀어주러 올라가면 어떡해요. 알리님 나랑 되게 안 맞는 스타일 그 있어. 하다 보면은 실력과 상관없이 플레이 스타일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 라인전 이긴 건데 바로 와가지고 비벼버리면 미드 따여가지고 쟤네 견제도 못하고. 세주아니는 무조건 위킴 먹어야 되고 아르켓 먹고 갱 왔으니까. 그냥 끊어주세요. 보고 온다고 핑 찍었었잖아요. 그냥 빼세요. 그냥 빼세요. 그냥 빼세요. 잡나? 오공이 위쪽 시작했잖아요 캠프를. 그리고 아래로 내려왔거든요. 집중 좀 해야겠다 이랬던 건데. 어 근데 탑이 이겼네? 나이스. 잘 살았다 잘 살았다. 어 아, 좋은 놈이에요. 어 아, 미드 한번 봐주면 좋아 지금. 불안한데 좋은 놈이. 오공은 이제 정글하고 알리가 미드 봐주고 이러면 사려도 기분이 나쁘지 않지. 아 나 세주안이 올 거 알고 와도 박아놨는데 타워에 있을 걸 그랬나? 아 이거 좀 오반데? 조금 좀 오반데. 미리 빼거나 그냥 타워에 박혀 있을 거야. 타워에 박혀 있어도 죽긴 죽었겠다. 근데 하드 CC 두 명이라 스펠도 없고. 와드 좀 하고 와야겠다. 미드 올라가서 갱할 거 같거든요 세주안이가. 그래서 와드 해놓으면은 피할 수 있을 듯. 얘도 체크해주고. 오공 있는 거 발견했나 보네. 대놓고 치는 거 보니까. 이번 판은 라인전을 그냥 안 하는 기분이네. 그냥 아예 라인 대치를 한 적이 거의 없는 기분인데? 저 미니언 못 먹는데 이거.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턱도 따였네. 이쪽 안 하면 질 듯. 돼지 초반에 내가 그래 말했잖아. 갱 오면은 우리 쪽이 무조건 우리 쪽은 무조건 딴다니까. 갱 오면 이 조합에 누구 물어도 따 그냥 갱 오면. 병 막으려고 온 건가? 아들을 당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아들을 안 해가지고 빠졌는데 용 이용 먹히는데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공이 살아있네. 이러면 용 먹을 수 있겠는데 우리? 걔네가 용 안 먹고 버튼 펴가지고 우리 용 할 수 있을 듯? 이제? 오히려 좋은 듯? 빨리 풀도 안 쓰고 이 용 먹히면은 타격이 컸거든요. 바람 용 빼고 나오는 거야. 안 막네? 막을 수 없었나? 전령 그냥 줘야 될 듯? 아 이거 좀 오바인데? 이렇게 되는 거? 괜히 깝쳤다. 아 나 진짜 알리 있는 줄 알고 그랬어. 알리 있는 줄 알고. 그냥 너무 알리 위치 제대로 안 봤다. 주변에 있을 줄. 우리 한타 나쁘지 않아. 3이랑 막으면 딜 별로 없는데 저기 라인전을 피하고 싶어하는 게 보여. 알리가 라인전을 별로 안 하고 싶어해. 상대랑 대치하는 걸 되게 불편해하는 게 느껴져 지금. 근데 그렇게 피하면은 안 되는데. 나이스, 나이스 오모 알리. 아, 됐다, 이거.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이거 조합의 승리다, 이거, 진짜로. 진짜 이거 완전 조합의 승리다. 이게 구도가 막 엄청 좋다고 보긴 힘들었거든요. 근데 조합이, 내가 3이라 들어왔는데, 50 알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3이라 그냥 CC에 터지고, 그 이후에 이제 앞라인을 알리가 궁 쓰고 있으니까, 알리를 못 죽여. 알이랑 노티랑 못 죽여. 완전 조합의 승리인 것 같아. 조합이 진짜 좋다. 바텀 가야 돼. 저기 3이라 없으면 이기지. 한타 딜이 없거든요. 3이라밖에 3이라만 자르면 이기는 조합인데 지금 3이라를 자를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게임 이길 듯 아마.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여기 입장에서 애매하다. 근데 세주하니까 3이라만 키워도 3이라 억제기가 너무 많고 3이라 안 키우고 싸대 키우자니 3이라밖에 딜이 없고 약간 좋아 보이는데 쓰레기인 조합이야. 이게 우리 조합이 좋아서 한 조합이 좋아 보여. 크산테, 세주하니 뭐 아주 그냥 좋은 애들은 다 갖다 놨어. 근데 우리가 3이라 업적이가 너무 많다. 3이라 3이라 존나 불쌍하네. 3이라 존나 불쌍하네 진짜. 3이라 너무 불쌍한데? 근데 타카타의 오해를 우리만 한 게 아니야. 팀들도 물어봤어 저한테. 아이들 근데 대답 안 하고 팀들도 딱 타카타 픽하자마자 닉네임 물어봤어.
죽어라. 아 진짜 내가 3이라면은 진짜 멘탈 나갔을 것 같아. 진짜 이 무기력함. 조합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50 돌면 1스택, 알리 WQ 2스택, 총 3스택이거든요. 그럼 그냥 내가 멀리서 W만 날려도 피 다 날아가. 조합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 야 S랭크 쌓았다 풀피다 돌아볼까? 탈리아 레고 자들 알리가 혁명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냥 파밍만 하면 이기는 판이었고. 못 들어와 카메라. 저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물려고 따라온다. 가실게요. 아이고 이거 근데 게임이 너무 게임 같지가 않다. 이거 원딜이 파미라가 아니라 나 징크스 배냈거든. 만약 이쪽 원딜이 징크스였으면은 힘들었을 듯. 뒤쪽에서 자리 잡고 대포만 존나 쏴도 이거 앞라인이 세조 아니고 크산티여가지고 내가 징크스 배냈거든 이거 봐. 이걸 노리고 배낸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안 할 거여서 배냈는데. 뭘 하는지 알기 힘들어. 천재야 내가 봤을 때. 아니 진짜 뭘 하는지 알기 힘드는 게 나만 알기 힘드냐? 90년도에 아이폰 파는 것 같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지.